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2운성론을 하겠습니다. 12운성. 12운성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듣고 대강 알지만 이것을 사주에 실지 상담하는데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풀 것인가 이런 것이 이제 숙제입니다. 그냥 두루뭉실 아시는 거 가지고는 이제 양이 안 차니까 내가 이제 직접 해보고 싶다. 근데 12운성이라는 건 우리 옛날 말로는 포태법 또는 포태양생. 그게 옛날 말이에요, 옛날 말. 포태법, 포태양생법. 그 다음에 이제 12운성은 천간이 전부 10글자인데, 천간 10글자가, 천간이 지지 12개를 하나씩 만나면서, 그죠? 만나면서 이루어지는 관계를 말한다, 그죠? 천간이 지지 12개를 만나면서 이루어지는 관계를 말하는데, 그래서 천간이 양도 있고, 다섯 개는 양이고, 갑병 무경이면 양이고, 을정 기신계는 음이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양포태 해가지고, 12운성이 지지가 가는 순서대로 가서 순행을 하고, 음포태는 역행을 한다. 그건 다 아시는 거죠. 그죠? 아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2운성도 세 글자로 생육대. 색이 세 개씩, 그죠? 생육대. 로광세, 이렇게 로광세. 병사묘. 절태양 이렇게 되어있네요. 이렇게 열두 개. 이거는 말마따 나. 태어나서 목욕하고 의복을 갖추고 직장 생활하면서 녹봉을 받고 돈을 벌고 가장 왕성했다가 쇠퇴져서 병들고 죽고 묘에 들어가서 절. 이거는 이제 떠도는 영혼이다, 영혼. 태는 이제 잉태되는 거다, 그죠? 되는 건데. 불교도요, 12연기법이야. 에? 12연기법. 똑같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불교에 의하면은,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는 건데, 부모님한테는 딱 육신만 받는 거예요. 에? 육신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죽고 고혼이 돼서 떠돌다가 내가 자궁을 선택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부모가 날 이렇게 놔줘서 원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생에 나라를 구한 놈 있고 나쁜 짓한놈 있고, 그죠? 전생에 좋은 일한 사람은 좋은 자궁에 들어가서, 그죠? 아주 행복하게 사는 거고. 자궁을 내가 선택하는 거고 육신만 부모한테 받는 거야. 아시겠죠? 12연기설이 똑같아. 에? 부처님 먼저 나왔겠어요? 역학이 먼저 나왔겠어요? 이게 먼저 나왔어. 왜냐면 부처님이 역학을 음행했다는 게 역학은 자연의 원리잖아요. 그죠? 자연, 우주 생성과 변화를 연구한 학문을 인간사로 좀 빼낸 게 우리가 배우는 역학이지. 이게 본래 우주의 생성과 변화, 그죠? 우주 변화의 원리, 그책 있죠? 이걸 하다가 나온 거기 때문에. 김운둥갑도 그래. 김운둥갑도 거기서 인사만 뺀 게, 그죠? 인사만 뺀게 우리가 쓰는 김운둥갑인 거지. 실지는 방대한 거다, 그죠? 그래서 이 생을 포라고 포. 여기가 저를 포태, 이 저를 포라 그래, 포. 포태 양생이 포라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록을 관왕세 이렇게도 하고 관왕세. 묘를 장으로도 한다, 장으로. 장자, 이 장자 있죠? 풀 밑에, 이 풀이죠? 죽어서 이렇게 발쭉 뻗고 있는 거, 이 장자야, 이게. 아시겠죠? 어? 오늘 장자. 묘 또는 장,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욕지는 뭐 함지도 되고, 함지, 함산 되고. 그게 뭐냐면, 엄마 뱃속에서 잉태돼서
자라고 있다가 딱 생 태어난 거야. 아시겠죠? 태어나서.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나서 이제 빨개 벗고 목욕을 한다. 그죠? 이런 개념으로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간과하는 게 뭐냐면 양간하고 음간은 전혀 다릅니다. 어? 양간은 이때가 폼 잡는 거, 이때가 아시겠죠? 이때가 지금 이때가 폼 잡는 거. 음간은요 이때는 힘이 없는 거야. 어? 아시겠죠? 자, 양간은 남자라고 보고 음간은 여자다, 그지? 여자는요 나가기 전에 샤워를 싹 하고 딱 예쁘게 화장하고 스탠바이 됐을 때가 최고 베스트야. 그게 돼야 돼. 여자는 음간은 대지가 가장 힘이 세고 나가서 이제 뭐 이미 에? 여자는 그 봉오리 때가 제일 에? 그렇게 설명하면 쉽게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여자는 남자는요 이때 이 남자는 병들어도 껄떡껄떡 돼요. 어? 근데 여자는 왕쇠병이 제일 힘들어. 가장 꽃이 펴서 꺾어질 때가 제일 힘들어요. 화장빨도 안 받고, 그죠? 그럼 쌩얼도 좋단 말이야, 쌩얼도, 그지? 그 여자들은 여기 딱까지 삼여절 가잖아요? 여자는 이때까지 옛날에 명품 가방 들고 40평짜리 아파트 살 때에서 약간 꺾어질 때가 제일 힘들어잖아요. 근데 완전히 꺾어져 버리면 머리띠 질끈 딱 메고요. 애기 딱 들쳐왔고요. 생활전선 나가서 일해서 먹여 살려는 게 여자야. 남자는 이렇게 되면 아 억울하다 술 먹고 한탄하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생이라도 여자 음간의 생하고 양간의 생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똑같이 가르쳐버린 거야. 에? 같겠어요? 왜냐면 간목의 생지가 뭐죠? 해다 해, 그지? 그죠? 에? 반드시 양간은 이렇게 수생목하게 돼 있어. 에? 음간은, 을은요, 이렇게 목생하게 돼 있어요. 이 생지잖아. 을목의 생지가 오죠. 간목의 생지가 해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생하게 돼 있는데, 그죠? 그러면 우리가 갑이 있고 해가 있는데, 갑에서 해를 보면 편인이죠? 편인, 그죠? 에? 편인이요. 해에서 갑을 보면 식신이 식신, 그죠? 감이 잡히죠? 이게 자꾸 상대적 통변을 해버릇해야 돼. 갑목한테 해는 편인이니까 편인이 누구다? 계모예요, 계모. 아시겠죠? 해한테 갑목은 식신이니까 내 밥그릇이요. 내 먹을 수복신이요, 그죠? 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해를. 그죠? 이놈은 이 편인이가 싫단 말이야. 좀 도망가고 싶다고. 편인이 계모잖아. 에? 공쥐 엄마. 어? 아니 내가 편인인데 콩쥐가 있고 팥쥐는 내가 정인이요. 그럼 편인은 콩쥐한테 학교를 보내줘. 먹을 때 막 부려먹고 얼마나 좋아. 이 식신이 하나 있는 거야. 식신이. 그게 식신이야. 밥그릇 먹을 거. 그죠? 에? 수복신. 그죠? 식신이 장모잖아, 장모. 씨암딱 잡아, 씨암딱. 정인은 딸한테 있잖아요. 에? 해줄 거 다 해주고 욕만 티똥 엄마는 말이야. 왜 잔소리. 얼마나 힘들어, 그죠? 얘한테는 상관이야, 상관. 식신이니까 상관 될 거 아니, 그죠? 이 바꾸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셔야 돼. 빨리 돌아가. 근데 자꾸 원웨이 티켓만 한다. 아시겠죠? 에? 편도만 에?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무슨 얘기면 내가 한의학 강의를 할 때도요. 병원에 가면 한의보다는 좀 빨리 낫는다. 왜 그런? 병원은 일방향 치료야. 열이 나면 열만 내리는 것만 치료하는 거예요. 그런데 치밀행을 딱 꼽으면요. 이건 양방향 치료야. 더딘 거야. 에? 침은요, 열 많은 놈은 열 내리고요, 차가 너무 데피는 거예요, 이게. 꼭 산삼처럼이죠. 고혈압에도 약이 되고 저혈압에도 약이 되는 거예요. 양수 겹장이라면. 더디단 말이에요. 더디니까 이제 시간은 이제 손해지. 양의보다 한의가, 그죠? 시간은 손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게 좋냐고 물어봐. 그럼 시간적으로 따지면 양이가 좋고, 그죠? 어? 부작용 없고 양방향처럼 한의가 좋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 어떤 게 좋냐고 딱 단도직입적으로 물어. 키큰 사람하고 작은 사람은 어떤 게 좋아? 이렇게 물어봐요. 어? 전부 이렇게 딱그 부분만 떼서 역학은요, 그게 아니고 전체 기운을 어우러야 되지. 식신상관, 상관운에 무조건 남편하고 헤어진다, 해롭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 막 한단 말이야. 그리고 예문을 막 드러나. 예? 예문을. 예? 아니, 사오미라는 게 1년에 3개월씩 꼬고잖아요. 그죠? 대운말로 3개월씩 꼬고 오고. 그 다음에 12년에 3년씩 꼬고잖아. 삼재가 3년씩 오듯이 12년, 그죠? 12년에 삼재 3년이라는 건 3년 동안은 좀 조심해라 이런 얘기고 또 12년 3년 동안은 남편한테 언까지 말아 이런 얘기잖아, 그죠? 예? 그런 거야. 그런 걸 갖다가 그거 하면 문제가 발생했다 하는데 안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소주 한잔 먹고 취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섞여야 이 일이 발생되는 거지. 하나만 가지고 발생되면 얼마나 사주가 쉽겠어, 그죠? 재미도 없고. 그럼 뭐다 풀면 내가 사주에서 돈을 어떻게 벌어? 그죠? 좀 어려운 게 있고 예외가 있어야 나도 강의도 하고 상담에 돈을 벌지. 난 이게 아주 이게 나를 벌어주기 난 맨날 책 보고 뽀뽀합니다. 고마워, 아주 고마워. 감사하고 고맙다고. 응? 이걸로 내가 편하게 살고 있다, 그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삼묘절 구간이, 그죠? 삼묘절 구간이 죽고 무덤에 들어가고 아직 지금 자궁을 못 구한 절대 절명, 그죠? 그래서 절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뭐 변태니 뭐 동성연애를 하니 이러는 거 이게 급하잖아, 지금 자궁을 구해야 돼, 그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 나온 거야. 그렇게 왜를 가르쳐 드리면 편한데 그냥 이론을 쫙 적어 놓고 그냥 그럼 시간이 한참 가야 되고요. 미련 밤탱이, 관인이 발달된 사람들 있죠. 조직 생활이나 그냥 싹 납작 엎드린 사람 되지만 식상이 발달된 똑똑한 사람은 안 되는 거야, 이게. 응? 예? 식상은 토끼고 관인은 거북이잖아. 공부는 거북이가 이깁니다. 토끼 절대 못 이겨요, 공부는. 자, 그래서 12운성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양간은 전부 인신사회가 생지다, 인신사회가. 우리가 인신사회 좌우묘유 진술충이 이건 내가 유합이라 그래, 유합. 같은 무리끼리, 그죠? 같은 류, 자, 같은 조류, 어류, 포유류라든지 같은 류끼리 하는 게 인신사회는 이 생지하면 생지 아시겠죠? 탄생시키는 겁니다. 아, 이는 뭘 탄생시켜? 보물 탄생시켜. 이게 계절 때문에 나온 거야. 보물 탄생시키고, 가을, 여름, 겨울에, 그죠? 탄생시키는데, 이 보물 탄생시키는 거하고 가을을 탄생시키면 힘들잖아, 이게. 강력한 기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인하고 신이 생겨, 사회보다. 예? 인과 신이 사귀었으면 역동적이에요, 사람이. 예? 에너지가 있다, 파워풀, 그죠? 파워풀하다, 그지? 힘이 있다, 역동적이다, 그죠? 그 대신 강하면 적도 많고 부러지기도 한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12운성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그러면 뭐냐면, 12운성은, 이제 또 아까 얘기를 하면 안 돼. 이 강의가 완전 다른 거니까, 그죠? 자, 12운성도 여러분이. 금년이 무술년이다, 무술년, 그죠? 무술년. 자, 금년 무술이 괴강살이죠, 괴강살. 그럼 괴강의 의미는 뭘까, 괴강? 금년이 괴강의 의미는 뭘까? 진과 술이 괴강지인데, 괴강지, 괴강지인데. 괴강살은 보통 우리가 일주가 괴강살이면 해결사, 그죠? 뭐, 그죠? 폭력배, 그죠? 여자 일주가 괴강살이면 남편하고 못 산다,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틀린 건 아니지만. 이 괴강살이라는 것은 뭐냐면, 갑술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뭐 경수도 괴강이네. 이건 괴강에다가
또 둘 다 토토야. 하늘도 토, 땅도 토야. 그죠? 이건 하늘은 또 금이요. 땅은 토고. 그죠? 이 괴강이라는 건 이 술이 세다 이런 얘기야. 에너지가. 강약으로 봐서는 이 갑술의 술보다는 이 훨씬 센 놈이다 이런 얘기 아시겠죠? 근데 우에도 토고 밑에 토는 이놈보다 더 세다 이런 얘기 아시겠죠? 근데 술에 대한 술이 다른 연도 술보다는 훨씬 파워가 강하다 이런 얘기 아시겠죠? 강하게 나타난다. 그죠? 직장이 흔들린다. 많이 흔들린다. 그죠? 장사가 좀 잘 안 된다. 많이 안 된다. 이렇게 강하다고 강약을 지고 강약이라는 것이 일간의 강약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요새는 약한 놈이 없어. 다 강해. 그래서 손님 왔을 때 애 사주 보잖아요. 고집 세죠? 99.9% 100% 다 맞아. 고집 안 센 놈이 거의 없어. 예? 사주 아무리 시작해도 고집 세요. 금연이 무술연이야, 그죠? 무술 간단한 거야, 무술연이면. 우리가 일간은 갑, 을, 병, 정, 무, 기, 아이씨, 경, 신, 임, 계. 이렇게 천간이가 몇 개 없어요, 이렇게 몇 개. 이 외에는 없어요. 없고 두 개는 또 같은 오행이야, 이렇게 같은 오행. 봄, 여름, 늦여름, 가을, 겨울에 아시겠죠? 항상 추나 추동으로 외우면 제일 편합니다. 에? 이 갑은 봄과 같아. 에? 갑목일간은 봄과 같아. 끊임없이 뭔가 새롭게 하려고 그러고 긍정적이고 뭐 자꾸 하려고 그래. 에? 에? 이 봄과 같아, 봄. 갑목은 요새 스타팅업 있죠, 스타팅업. 스타팅업 직업이잖아요, 그죠? 론칭 시켜주는 거. 갑목이 이 노래 태어났다. 스타팅업 잘합니다. 이 론칭만 잘하는 거요. 뒤에 이 오사머리는 못하는 거야. 에? 이건 가을이 오사머리를 잘하는 놈이고, 이건 기획, 계획, 그죠? 건설, 새로 시작하는 걸 잘하는 거야. 에? 이거는 위로 올라가는 거고, 환 어떻게 돼? 확장시키는 거야. 이건 지정을 여러 개 만들고, 이거는 위로 자꾸 키우는 거고, 이건 옆으로 장정, 어깨가 떡 벌어진다. 이렇게 옆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에? 벌리는 거예요, 벌리는 거. 여긴 벌써, 여긴 노년이죠, 노년. 그죠? 노년이 벌리겠어요, 안 벌리겠어요? 무조건 잘 안 하려고 들어. 요새 노인들은 그렇지도 않더라고. 간때기 분 노인들 많더라고, 말도 안 나. 이건 중년이 중년. 그죠? 제일 안전빵이란 말이에요. 그죠? 여긴 젊은이니까, 그죠? 확 확장하고, 병, 화가 사주에 많으면 가만히 있고 싸돌아 다니겠어요. 어? 화가 많은 놈을 엄마가 집에 가만히 처박아 놓으면 불나게서 안 나겠어요. 불을 갖다 집에 무슨 수로 가둬놔. 얘들이 집에 있다 딱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커튼 닫았다. 그죠? 햇빛을 안 보라고 우울증이야. 이건 일조량 아니야. 그죠? 현대인이 몸이 약한 게 일조량 부족이에요. 현대인은 무조건 일조량 부족이고요. 전부 수기가 약해. 밤에 자야 되는데 밤에 안 자고 깜깜한 걸 겪질 못해. 이 시골 애들 깜깜한, 지금 서울 애들 시골은 깜깜한데 한 발짝도 못 갑니다. 이 수라는 게 원기인데, 원기. 원기가 약하기 짝이 없어. 수가 이게, 수가 정자, 난자잖아요. 이게 지구의 모든 만물의 근원이 물이요, 물. 아까 경신했잖아요, 그죠? 아까가 아니구나. 전 시간 거니까 지금 하면 안 되네. 에? 야, 멀다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똑같으네. 이 신이 자의 근원지잖아. 물의 근원지, 그죠? 근원을 연구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 얘기 길어지니까 놔두고. 그래서, 갑은, 그죠? 우리가 지지는, 내가 지지 항상 인묘진 이렇게 외우라. 자축으로 외우지 말고, 인묘진 봄, 이렇게 인부터 시작으로 외워라. 원래 지지에 시작하는 것은 자야, 자. 남자의 정자로부터 시작되니까 자야. 자고, 술해가 가장 늙었잖아, 자부시험. 그 수레가 천문성이가 가장 늙었으니까, 뭐, 도사됐다는 얘기거든요. 임묘진, 이게 석자배기로,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외우시면은, 그죠? 어? 이렇게 되면은, 이놈은 병화의 생지고, 이놈은 경금의 생지고, 이놈은 임수의 생지고, 이놈은 갑목의 생지다, 그죠? 그래서 내가 전에 나이 든 사람이 올 때 하는 병인이와
카페가 결혼했는데 임신해서 경사났네 이렇게 외우라고 그래봤어. 그것도 외우더라고. 근데 이게 다 사생지자, 사생지, 사역마지, 그죠? 이게 보물 탄생시키는 놈이고, 보물 역마지에 끌고 오는 놈이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갑목 일간이다, 내가 갑목. 내가 일간이 갑목일 수가 있고, 옆에 경금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개수가 있을 수도 있고, 있다고 칩시다, 그죠? 기토가 있다고 쳐. 목, 화는 없네. 토 버리고 화. 정이 있다고 칩시다. 일간 나야. 그러면, 무술년에, 금연이 무술년인데, 그죠? 무술년에. 자, 갑은 12운성으로 뭘 것인가를 미리 생각해 두는 거야. 그죠? 그러면 생욕대, 로광세, 병사하면 절대 양이자 양, 그죠? 갑목은 금연이 양지예요, 양지. 에? 엄마 뱃속에서 지금 잘 자라고 있어. 에? 양지라는 것은 곧 태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모든 걸 준비하고 공부하고 이런 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애 뱃속에 있을 때 막 돌아다니면 된다 안 된다? 항상 안전하고 위험을 받고 이럴 때 이때는 뭐냐면 양지에 있을 때는요 시험 보기 전 사람은 시험 공부 많이 해놓는 거야. 양지는 아시겠죠? 자, 갑목은 양지요. 어? 그 다음에 나는 양지요. 그럼 이 개수가 있다. 정인이 있다. 정인. 어? 이 정인은 또 뭔가? 그죠? 개수는 수생목 이제 자오묘유가 음가는 자오묘유가 생재예요. 아시겠죠? 음가는 자오묘유에서 생해. 에? 여자는 이렇게 어설픈 데서 생하지 않고 완벽한 데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여자 아시겠죠? 응? 그러면 수생목이가 묘가 생재요. 그죠? 그럼 묘가 여기 생지인데 까꾸로 간다, 그죠? 생욕, 대, 로광, 쇠, 쇠지요, 쇠지, 쇠지, 그죠? 그러면 개수는 금년에 쇠지요. 음가는 쇠지가 되면 로광쇠가 나쁘다 그랬죠? 아주 자존심이 상하고, 왕년에, 그죠? 명품 가방도 다 잊어버리고, 그죠? 그랜저에서 지금 지하철 겨우 타고 이런 게 쇠지예요, 여자한테는요. 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개수는 친정엄마가 될 수도 있고 내 조상이 준 문서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연간에 있으니까 내가 이게 연간에 있잖아요. 연간이 제일 규모가 큰 거죠. 국가가 인정한 큰 자격증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격증이 빚을 잃은 거야 지금. 자격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조상한테 물려받을 서류 문서일 수도 있고 그죠. 그건 여러 가지가 있다. 그죠? 또 이 밑에 찬나가 다 구조에 따라 다르다, 그죠? 그럼 이놈은 쇠지가 될 것이다, 그죠? 어? 미리 통박을 재 두는 거야.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중에서 좀 묘지라든가, 묘지는요, 양간이 묘지에 들어가야 깝깝해. 음간은 묘지들 가만히 있어요. 양간은 묘지 들어가면 답답해서 못 견뎌. 어?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금도 생욕대 로광쇠, 쇠지다, 쇠지. 그죠? 경금이 편관인데, 그죠? 편관이면, 저기 뭐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죠? 편관이면 내 가오다시거든. 옆에 편관인 사람 가오다시가 셉니다. 편관이 옆에 떠 있는 사람 가오다시 세요. 어? 가오 죽이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있는 경우가 이렇게 있는 경우는 틀려. 이건 나이 들어서 있으니까 관계없는데, 앞에 있으면 아주, 우리 이제 빳빳하게 목에 힘주는 게 편관이에요. 편관이라는 게 무슨 이렇게, 뭐야, 그, 정관이 구경이면 편관은 민영이고, 그죠? 정관이 문관이면 편관은 무관이고요. 정관이 보통 직장이면 편관은 강력한 직장, 그죠? 무슨 이렇게 감사원이라든지, 요새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그죠? 어? 이런 거 있잖아. 세무, 국세청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안기부라든지, 요새 안기부라 있는데, 안기부가 있는 것은 뭐죠? 국정원? 국정원. 기무사, 그죠? 기무사. 옛날에 그저 명성호가 통리 기무아문을 만든, 이거 알아요? 통리 기무아문?
알아요, 몰라요? 공부 좀 한 사람 알고. 통리기무, 기무야, 기무. 통리기무함은. 기무라는 것은 비밀리 한다 이런 뜻이야. 이 기자에다 힘쓸 문자인데, 기자. 비밀리 한다 이런 뜻이야, 비밀리에. 통리기무함. 기무사 뭐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에서도 무슨 이렇게 뭐 철거반 이런 거 있잖아요. 철거반, 그죠? 아니면 무슨 감독관, 그죠? 감찰, 감독 이런 거야, 이런 거. 그 다음에 경찰이라도 뭐 정관은 뭐 사무직이면 평관은 형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 예, 평관. 권력기관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정관은 안에서 근무하면 평관, 밖에서 근무한다고 보시면 되고 다 틀리다, 그지? 평관은 반드시 제복돼야 된다는 건 기본 알고 계셔야 돼. 평관 제복해야 돼, 제복. 죄는 뭐고 복은 뭘까? 이걸 궁금하게 생각해봐야 돼요. 평관은 제복돼야 되는데 죄는 뭐고 복은 뭘까? 지금 무슨 얘기는 처음에는 대강 공부를 해야 되지만 나중에 선수가 되려면요 뚜렷하게 다 알아야 돼. 야 소금 대강 쳐서 되는 게 아니라 딱 양에 맞게 음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사가 돼버리면 그냥 청눈 맞잖아. 지금 여러분은 계량해야 될 때 계량. 계량을 안 하고 그냥 두리뭉실로 가져가니까 막연한 거야. 계량한다는 게 뭐 칼같이 나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복. 정화는 음과는 화생, 내가 생하는데, 유금의 화생금의 화생 맛이겠죠? 어? 음과는 내가 생해주는 거야. 딸로면은 뭐라 그러죠? 재산 미천 벌어다죠? 음과는 내가 생해주는 데 생하고, 양과는 생을 받으면서 생한다니까? 전혀 틀린 생지가. 탄생하는 탄생의 비밀이 아주 틀려. 에? 정화는 유금이 상지인데 화생금. 화생금. 화생금, 화생금. 이게 뭐냐면 이거는 없는 거고 목생화, 화생금, 금생수, 수생 이거요. 사계절은 여름이 가을을 놓는 거예요. 화생금. 오행은 화극금이야. 오행, 그죠? 오행이라는 건 처음에 공부할 때 기본만 쓰는 거지. 오행은 극히 부분이야. 그 오행이 다 되는 게 아니고 부분. 오행으로 목하면요. 목. 청색, 초록색, 하늘색, 그 다음에 연두색.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다 다른 놈이요. 청바지도요. 청색하고 하늘색하고 다 매상이 틀리고 판매가 가격이 다 틀려. 근데 이걸 똑같이 목한 게 이제 이게 본기만 본 거요. 처음엔 이거 나중에 이거 다 분류해서 알아야 돼. 손님이 이거 다 분류해서 해달라 그러지 누가 한꺼번에 두리뭉실 해달라 그래. 무슨 아시겠죠? 어? 이게 하나, 둘, 셋, 네 가지인데 항상 네 가지. 모든 경우에서는 네 가지야. 네 가지. 이게 다 다른 거야. 어? 갑도 목이고 묘 을도 목이고 인도 목이고 묘도 목이요. 이게 다 다른 놈이지. 목은 목이라도. 오행은 똑같은 놈이야, 목으로. 그죠? 근데 물상학을 공부하면 또 다 달라진다. 그죠? 아니, 다른 거야. 이거는 큰 뭉치로 묶어 놓은 거지. 예? 묶어 놓은 거야. 장남, 딱 묶어 놓은 거야. 장남이 뭐, 기본 공식은 같지만 다 다르잖아요. 장남도. 그죠? 다르다. 이거 이렇게 해서 약간 정밀하게 조금씩 내가 왜 그런지, 그죠? 왜 그런지를 내가 익혀야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안 익히면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무술년이 되면은, 아, 이 술은 특히 양지, 쇠지가 다른 때보다 훨씬 에너지가 강하다, 그지?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죠? 특히, 병화, 여기 만약에 병화가 있다 그러면 병화, 그죠? 병화가 있다면. 이 병화는 술이 묘지잖아, 묘지, 그죠? 태양은 묘지, 해가 진 거 아니야? 우리가 술 시 같으면 술 먹을 시간 아니야? 그죠? 태양이 없어야 술 먹잖아. 부끄러움이 없어져야 되니까. 병화가 들어갔다, 이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이 병화가 들어갔다, 그지? 병화는 묘지에 들어갔다. 어? 병화는 지금 해가 졌다, 그지? 지금 당분간은 술부터, 해자축까지는 병화는 나는 가만히 있을랑께 네가 알아서 하소 이러는 거거든, 그죠?
나 찾지 마라. 인시가 되면 드디어 내 고개를 빼꼼히 내물게. 그때까지 기다렸다오. 이런 거죠. 병화를 내가 만약에 임수인데 병화를 편제로 쓰고 돈으로 쓰고 있는데 그죠? 술련되면 큰 돈이 어떻게 돼서 잠긴 거 아니야. 내가 어디 투자를 했는데 잠겼어. 그죠? 묶여가지고. 그죠? 엄마한테 드렸는데 엄마가 지금 묶였어. 그죠? 에? 잠긴 거야. 그럼 잠겼는데 그럼 이놈이 편제가 언제 살아나요? 해자 내년에 못 나온다. 못 나와. 그죠? 이때 태어나서 앞으로 4년 후에 기대를 하거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역학은 시간의 학문이지. 에? 우리 집 언제 이렇게 자꾸 원판만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그 시점 그 자체 봐서는 안 돼. 역학은 시간의 학문, 공간의 학문도 아니고 시간의 학문이에요. 나 언제 돈 버냐, 그죠? 에? 그다음에 주술의 학문. 우리 아들 참 붙어 떨어져. 에? 그죠? 에? 우리 남편 진급해 안 해. 아들 나들 이건 주술의 학문도 들어가는 거야. 에? 그다음에 이건 항상 시간의 학문인데. 금년에 몰빵, 이 수리에게 묘에 넣는 건 몰빵하는 수도 있어요. 왕창 다 잡아놓은 수도 있어. 이것저것 다 끌어다가 삼성전자 주식에 확 집어넣을 수도 있어. 이노수리니까 삼성전자하고 비슷하겠지? 화니까, 그죠? 한화, 한화도 하야, 한화. 어? 태양광이라면 아야잖아, 한화, 그지? 전자가 화니까, 태양. 그럼 이때 겨우 빼꼼히 고개 넓고 언제부터 돈이 힘받아? 엿들 힘받을 거 아니야, 그죠? 어? 이때 이제 드디어 돌아가기 시작할 거란 말이야, 그지? 이때 큰돈 되는데. 그러면 이때 내가 몰빵 하려고 그러면 이제 물어보러 와. 4, 5년 장기 투자를 하려면 하시고요. 아니면 하지 마세요. 이게 답입니다. 에? 그래도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럼 이제 술을 써야지. 부적을 쓰든지, 이름을 바꾸든지, 에? 살풀이를 하든지. 에? 아시겠죠? 당신 운으로는 좀 약하니까 하늘의 운을 좀 빌려보자. 에? 그게 되는 거죠. 12운성도 시켜서 생욕대, 로광세, 병사묘, 절퇴에 대한 내용을 내가 그걸 스토리로 이렇게 딱 이렇게 알아야지 외워지지 그냥은 잘 안 외워집니다. 안 외워져. 음간은 생이 별로 안 좋아. 딸놈은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옛날에. 아들, 아들 놀라고요. 뭐 끝순이, 끝대기, 끝딸이, 딸 여섯에 마지막 아들 하나. 에? 옛날 얘기인데 지금 딸.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렇지. 근데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음간은 생지가 내가 생한 음간은요. 음간은 을목은 목생화 오화가 생기고요. 이건 화생금 유금이 생기고요. 이건 금생수 자주 생기고 수생금. 이 음간은 오에 생한다니까. 물론 물상으로 보면 을목이 오에 생한다는 게 물상으로 보면 어떻게 푸는 건지 아세요? 물상으로 보면 을목이 오월에 생을 해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갑목이야. 에?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가지 염 어떤 게 을목일까? 이게 을목이죠, 그래. 이것도 뭐 을목에 가꾸죠? 나무가 언제 이 무성해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나무의 위에 있는 잎, 그죠? 잎새를 봤을 때가 생긴 거고, 아, 을목이 무슨 뭐 화초일 경우도 뭐 그때 생하나? 어릴 때 묘목. 이 묘가 같은 음통이 같은 겁니다. 묘목. 이건 묘목의 개념 아니잖아요, 그죠? 을목이 언제 우리가 봄에 진월에 다 겨울 나오잖아요, 진월에, 그죠? 에? 춘삼월에 그냥 벌레고 막 기어 올라오잖아, 그죠? 그래서 진이 뭐 멀티플하다는 거야, 멀티플 다 기어 나오니까 진이, 그죠?
그때 다 겨울로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가 생인데, 이건 이 생을 한 거는 이 개념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럼 이거 가을 되면 다 어떻게 돼요? 다 떨어지잖아, 다 떨어져. 어? 을목은요, 가을 되면 낙엽이요, 낙엽. 그죠? 갈초고. 갈초라는 것은 뭐, 억새 같은 건 갈초가 되잖아요. 그죠? 을목도 이렇게 나눠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눠 가져야. 이 화초로 화초, 그죠? 꽃이냐, 풀이냐, 그죠? 화초, 그죠? 산삼도 꽃 피고 풀이잖아, 그죠? 산삼, 화초.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걸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물상론도 편하고요, 물상론. 그 다음에 이제 알기가 편하다, 그죠? 십이운성도 그런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나만 보는 게 나한테 주변에 기대 있는 놈들도 보는 거고, 갑을 지지로 호환하면 인이에요, 인, 그죠? 인은 무병갑이니까. 갑도 했다가 병도 했다 그런 거거든, 인이 지금 지지는요. 그러니까 인은 인으로 내려서, 그죠? 인이 여기 가면 술이 묘지다, 이거 묘지. 아까는 화계지였잖아. 12신사는 화계지인데 술은 묘지란 말이야. 묘지에 들어간다, 그죠? 왜냐면 술이 물상으로 화덕인데 장작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목은 타면 없어지는 거잖아. 목은 끝나는, 목은 타면 없어지잖아요. 불만, 화만 남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2운성도, 그죠? 이렇게 하는데 뭐냐면 이렇게 12가지로 내가 보면서 나만 볼 것이 아니고, 그죠? 나하고 관계되는 글자도 보고요. 그죠? 그냥 내가 항상 제일 중요한 글자는 재하고 관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재야. 예? 무조건 재를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사주 볼 때. 무슨 강약 뽑아서 중화 이런 거는요. 그건 적당히 살라고, 적당히 그냥 편하게 고생 안 하고 살라는 용신이고, 예? 요새는 테크니컬 해야 되니까, 그죠? 전문가 용신이 무조건 재를 재, 옛날에 마야 비법에는 관이 일용신, 제가 이용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바꿔서 제가 일용신, 제 향방을 봐라. 그죠? 응? 뭐든지 뭐 돈 갖고 물어보는 거니까. 아, 그래서 이 사람이 갑목이면은 제가 무토는 편재고 기토는 정재잖아요. 무토는 금년에, 편재는 금년에 술이니까 묘지에 들어갔잖아, 묘지. 그죠? 그죠? 큰 돈은 지금 다 죽었다. 아니 묶였다, 못 쓴다, 그죠? 기토는 양이 묘면 계속 이 묘면 양지야, 양지. 아, 그럼 기토는 정재는 지금 한 푼씩 한 푼씩 적금 들고 지금 배수 차듯이 키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 아시겠죠? 그다음에 뭐 그냥 이 사람한테 경금은 편관이고 이렇게 끌어다가 미리 계산해 두면 편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금년 무술년이면 아. 술에 되면 병화 인묘되고 병화하고 을목 같이 가니까 항상 같이 가요. 우리가 이렇게 갑하고 개하고 같이 가, 갑하고 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병하고 을하고 같이 가고. 이거 아시죠? 예? 근데 병은 이제 무하고 같이 무구죠? 같이 가죠, 그죠? 그다음에는 경금하고는 정화가 정화, 그지? 그 다음에 임수하고는 같이 간다, 그지? 같이. 이제 임수가 묘 진사를 만나면은 임수, 이게 사묘절인데, 사묘절. 양간은 이게 사묘절, 이게 사묘절. 음간, 이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이 두 놈은 묘진사 터널을 갈 때는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시겠죠? 묘진사 터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갑하고 개, 병하고 을, 이거 다 양분의 글자, 양분의 글자고. 이거는, 이 경금은 뭐 양분인데, 음분의 글자. 요거는 이제, 그, 양분, 음분, 이거는 이제, 이제, 기문둔갑에도 쓰고, 마야비표 쓰는 건데. 그래서 12운성도 그렇게 해가지고요, 내가. 대운에 볼 수도 있고요. 상대방에 볼 수도 있고요. 다 그 보는 법을 내가 쉽고 재미있게, 아주 쉽고 재미있게 하려고 지금 여섯 가지 무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운성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